안녕하세요. 고추왕 김동수입니다. 오늘이 5월 26일인데요. 보시는 고추밭이 3년 고추 농사를 쳤는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복토를 했습니다. 마사토. 이제 마무리 복토를 또 해야 되는데 앞이 도로를 이렇게 내가지고 지대를 높여가지고 1000평짜리인데 이제 고추밭을 새롭게 만드는 중입니다. 100mm 이상이 오면 물이 일로 다 침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논이 이제 지대가 얕다 보니까 고추밭이 침수가 돼가지고 다시 흙을 받아가지고 높이는 중입니다. 앞으로 20일 후에는 모든 게 이제 완공이 되고 올해는 이제 참깨나 들깨나 이렇게 심고 내년에 이제 고추 농사를 다시 재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 자가 공사용으로 요걸 다이크라고 하죠. 다이크. 다이크 설치를 해서 이제 고추밭으로 이제 물이 안 닥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추밭 뒤인데요. 물이 저쪽으로 잘 빠지게 이렇게 수로관을 큰 걸로 이렇게 설치를 했죠. 현재 요 복도 흙이 200차 정도 부었고요. 요 앞이 이제 이렇게 포장하는 게 마무리가 되면 좋은 거 황토마사 이제 고한 100차 정도 이렇게 복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때 다시 완공이 되면 보여드릴게요. 고추왕 김동수입니다. 지난 5월 26일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 마사토를 이렇게 받고 해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고추 농사를 짓려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보름 정도 후에 이제 들깨 작물이 쉽게 잘 자라죠. 들깨 정도나 수확하고 내년에 다시 이제 고추 농사를 짓려고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복도를 해가지고 마무리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 여기 이제 보이는 이제 마사토가 15톤 차로 해서 요새는 이제 모든 기계값이라든가 인건비가 다 오르는 바람에 이제 흙값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 고추 농사 져가지고 판매한 걸로 이제 보충을 한 거죠. 참고하시고 이렇게 편케해야 내년부터 이 농사 짓는 그 과정이 쉬웁.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는 그 원 바닥에서는 여기 1m 50을 올린 겁니다. 예를 들어 2m를 올린다고 가정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쪽은 뒤편인데 수로관 설치를 해서 물이 좌측으로 이렇게 빠지게 이제 설계를 한 거죠. 큰 비가 와도 물이 원활하게 잘 빠져가지고 여기 침수가 되질 않죠. 이제 고추 농사 짓는데 이제 아무 이상이 없죠. 물론 이제 투자할 때 조금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한 번만 하면 평생 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새 장마가 계속되고 있죠. 저 위에 가서 고추 탄저병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6월 30일 장마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이네요. 여기 보다시피 이제 620평짜리 고추 농장인데요. 현재 저는 다섯 단을 묶었죠. 다섯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7월 10일 내지 15일 사이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6단을 묶으면 끝입니다. 여기는 이제 더 묶을 자리가 없어요. 더 크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겠죠. 제가 이제 8월 1일 날 고추를 딸 예정인데 지금 이제 엄청 중요한 시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고추가 엄청 열어붙었는데 요걸 다 수확한다고 하면 저는 이 세 포기 반에 한 근을 따는 걸로 보는데 올해는 뭐 두 포기 반에서 한 근을 딸 분위기네요. 오늘이 장마 5일째 전국적으로 이렇게 장마가 계속 시작되는데 탄저병이 큰 문제죠. 최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반드시 이제 탄저병약을 무조건 섞어야 됩니다. 7월달부터는 오티바라는 치료제, 신젠타코리아의 오티바, 요 유명한 탄저병약이죠. 오티바와 예방약 미소진을 반드시 섞어서 해야 됩니다. 고추가 최고로 건강한데 예방약만 써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두 가지를 50대 50으로 섞어서 해야만이 치료와 예방이 같이 겸해가지고 잘 됩니다. 탄저 점을 먹었다고 가정을 하면 미소진을 않고 예방약을 않고 이 치료제만 해야 되는데 아직은 건강하니까 처방을 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꽃이 폈을 때 고추가 생겨가지고 속에서 애벌레가 커가지고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담배나방. 어쩌다 하나씩 있네요. 안 먹을 수는 없겠죠.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교차농학을 하고 있는데요. 총체나방, 성보화학건, 에스페로, 진딧물, 스피나, 탄저, 예방치료 같이 들어있는 포르투나 이렇게 하고요. 이제 신진타코리아는 에이팜 썬더가 총체나방, 진딧물, 이게 잘 됐죠. 진딧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레스테, 그리고 치료제 오티바와 예방약 미소진을 섞어가지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마 기간 중에 마침 비가 멎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는데 올 한 해 지금이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풍년농사 이루시길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